네, 전월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월 이 논문은 이번 달 유로피안 헐트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AP 환자에서 아밀로이드라든가 펄머니 톡시시티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스터디입니다. 아미오다로는 가장 효과적인 리듬 컨트롤 약제로 알려져 있지만, ILD 관련된 ILD가 이제 가장 이제 페이탈한 어드버스 이펙트로 알려져 있고, 주로 이전 연구에서는 하이 도즈로 400mg 이상 이제 사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주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마이즈 스터디의 메타아날리시스에서는 이제 330mg 이하로 사용했을 때는 좀 ILD가 적게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긴 했지만, 또 다른 이제 오브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프라이머리 렁 캔서 발생을 좀또 늘린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미오다론을 로도즈로, 그러니까 하루에 200mg QD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200mg QD 로도즈로 사용했을 때 ILD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이 로도즈 아밀로이드론을 사용했을 때 ILD와 이 프라이머리 렁 캔서 그리고 올코즈 모탈리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스라엘의 그 빅데이터 내셔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은 APV 처음으로 진단된 총 27만 명 정도의 환자에서 APV 진단 이전에 이미 ILD를 진단됐거나 프라이머리 렁 캔서가 진단됐거나 혹은 아미오다론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였고, 아미오다론을 사용했던 이제 환자와 사용하지 않았던 환자로 나누어서 에이지와 섹스 그리고 인종 그리고 APV 진단으로부터의 기간으로 매칭을 진행해서 4만 5천 명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APV 진단 이전에 이제 제외했던 것 이외에도 또 아미오다론을 이제 투약하기 전에 ILD가 이제 이미 발생하거나 프라이머리 렁 캔서가 발생한 경우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외를 했고, 그리고 로도즈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제 출연해서 총 6,039명으로 양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도즈의 정의는 디파인드 데일리 도즈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200mg QD를 1로 했을 때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0.95부터 1.05까지를 이제 스터디의 1로를 하는 기준으로 하였고, 이와 이퀄팔런트한 이제 도즈는 190에서 210m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intention to treat 와 as treated analysis로 해서 last follow-up date랑 이제 10년째 됐을 때 그리고 이벤트 데이트에 센서링을 했었고, 아웃컴은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ILD를 이제 확인하였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프라이머리 렁 캔서 올코즈 모탈리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ILD나 이제 아웃컴들은 ICD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였고, 통계적인 분석은 IPTW 분석 기법을 이용했었고, 이 아미오다론 노출과 이제 ILD 모탈리티에 대한 관련성을 이런 디렉티드 사이클릭 그래프로 나타내서 스모킹이나 데모그래픽스, AP 버든, AP 트리트먼트, 코모비디티, 플레일리티에 대해서 웨이팅 모델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 본문에는 이제 테이블 하나, 피규어 하나 이렇게가 전부인데,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 그룹과 아미오다론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미오다론 그룹에서 좀더 나이가 많이 많았고, 그리고 말리그넌시 환자가 좀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전에 세레브럴 베스큘라 디지즈나 이제 펄머니 디지즈, 헛페일리어 등의 코모비디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나 이제 다른 안티어리드믹 세라피들을 이제 처음 봤던 경우도 좀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안티코글루션 세라피를 받은 경우도 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PTW를 해서
이제 구한 카플라마이어 커브를 보시면 피규어 A는 ILD에 대한 이제 피규어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양 그룹 간에 프라이머리 런 캔서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해서는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아미오다론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모탈리티가 적게 발생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센시티브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전체 파퓰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런 아웃컴을 확인했었는데 마찬가지로 ILD나 프라이머리 런 캔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긴 했지만 사망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리스크 감소가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 스터디가 인롤 기간이 1999년부터 2022년까지를 하였는데 이런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2020년도까지를 제외하고도 이제 분석을 진행했고 그렇게 했더니 ILD나 프라이머리 런 캔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는 여전히 아미오다론 그룹에서 베네핏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텐션 투투를 아날리시스 했을 때도 ILD나 프라이머리 런 캔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리스크 차이는 없었고 하지만 이제 에즈 트리티드 아날리시스에서는 ILD의 리스크가 마이너하게 이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프라이머리 런 캔서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그 인텐션 투 트릿이나 이제 에즈 트리티드 아날리시스 모두에서 올코즈 데스에 대해서는 리스크 감소를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LD가 대략 한2% 정도에서 발생했고 프라이머리 런 캔서 0.8% 정도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아미오다론 사용 그룹에서 그럼에도 이제 모탈리티 리스크가 오히려 아미오다론 그룹에서 더 낮게 나왔다는 결과는 이런 이제 아미오다론과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노시스에는 반영을 할 정도의 이펙트를 보이지만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본 연구의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터디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모델링에 포함이 됐었던 이제 컴파운드 팩터들 이외에도 다른 레지듀얼 컴파운드 팩터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과 또한 가지는 아미오다론을 사용했던 그룹에서 좀더더 타이트한 메디컬 서베일런스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베타 블로커도 더 많이 처방되고 이제 안티코글루션도 더 많이 처방되고 이런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제네틱이나 오큐페이셔널 인베리멘탈 어떤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에 기반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저 환자군에서는 이제 아미오다론이 좀 이레귤러하게 처방이 됐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리미테이션이 될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미오다론 치료가 최근에 이제 사용된 로도주라 이제 사용되는 것은 ILD에 대한 롱텀 리스크를 뭐 약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프라이머리 런 캔서에 대해서도 리스크 증가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올코즈 데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증가하지는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멘트나 질문 주시면 센트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센트럴 피규어. 왜 피규어? 앱스트랙트? 메인 피규어 한 번만. 이스라엘인가요? 네, 이스라엘에서
420만 명이 등록돼 있는 헬스 서비스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해자 드레이쇼 0.65라고요? 데스가? 네. 로우도즈가 그게 뭐예요? 200ml 200ml라고 했나요? QD를 1로 이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 1로 이제 200ml가 평균적으로 190에서 210ml까지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쓴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출연해서 6,039명, 전체는 이제 25만 명 데이터인데, 27만 명 데이터인데, 6,000명 정도를 출연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코멘트 없으시면 넘어가시죠. 발표를 맡은 강사 3년차 강도우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널은 최근에 NEJM에 이제 게재된 논문이고, 실은 최근에 비슷한 논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아 FNS6 트라이얼이라고 서브클리니컬 AFib에서 애독사반을 쓴 그룹과 플라시보 쓴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이나 시스템 엠볼리즘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를 이제 리스크 베네핏을 저울질했던 그런 논문인데 이거의 아픽 사반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살펴보면은 서브클리니컬 AFib이 2.5배 정도 이스케믹 스트로크 없는 사람보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증가시킨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증가시키는 정도가 클리니컬하게 진단된 AFib보다는 작은 걸로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인시던스 레이트 증가시키는 건 1년에 1% 정도. 클리니컬 AFib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한테서 이제 노악을 쓰는 게 에비던스가 그렇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노악이 이제 스롬보틱한 이벤트를 줄여주기는 하지만 블리딩 이벤트는 또 늘리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넷 베네핏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부족해서 최근에 좀 좋은 논문들이 좀 여러 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247개 이제 유럽과 북미에서 진행되었고 이제 저자들은 캐나다 사람들이고요. 서브클리니컬 AFib은 이제 임플란타블 카디악 디바이스에서 이제 6분에서 롱기스트 에피소드가 6분에서 24시간 이내인 것들을 서브클리니컬 AFib으로 진단을 했고 24시간을 컷오프를 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4시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클리니컬 AFib에 준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환자들은 차드바스크 3점 이상 인 환자들만 인롤이 되었고요. 당연히 이전에 클리니컬 AFib이 있었거나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먹어야 되는 다른 인디케이션이 있다거나 6개월 이내에 메이저 블리딩이 있는데 코렉션이 안 됐거나 크레아틴 25 미만으로 어드밴스드 레날 페일리어 환자들은 제외가 되었고 아스피린을 먹는 추가 아스피린 노악이든 그러니까 아픽사반이든 아스피린군이든 아스피린을 먹는 건좀 허용은 됐지만 최대한 디스커리지 했고 답트를 쓰는 건 금지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인디케이션이 되면 리듀스드 도즈도 허용이 되었고요. 아까 노아 FNS6 트라이얼은 그 대조군이 이제 플라시보 투여였는데 여기는 비교군이 아스피린 투여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제 AHRE가 진단이 되거나 혹은 진짜 클리니컬 AFib이 진단이 되면 트리트먼트 세라피는 종료를 하고 공식적으로 오픈라벨 안티코아귤레이션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스트로크과 시스템 엠볼리즘 컴포지트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인텐션 투 트리트 아날라이시스를 기본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인텐션 투 트리트 아날라이시스인데 그 클리니컬 AFib이 진단되는 거나 롱기스트의
HR의 에피소드의 길이가 24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센서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센시티비티 아날라이시스로 온 트리트먼트 포퓰레이션도 하고, 이걸 센서링 안한 경우에도 이제 분석을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시비어리티는 박희랑 교수님 많이 쓰시는 모디파이드 랭킹 스케일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은 메이저 블리딩으로 정의를 했고 ISTH 크라이터리아에 준해서 이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를 이제 계산할 때는 물론 그 인텐션 투 트리트 아날라이시스 했지만 온 트리트먼트 포퓰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주요 분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총 아픽사방 그룹이 2015년 5 2015명 아스피린 군에 이제 랜덤 배정된 경우가 1997명이 되었고 그중 이두 그룹에서 이제 추 팔로업 중에 클리니컬 FEV 진단되거나 이 24시간 이상의 롱기스트 듀레이션 에피소드가 관찰돼서 이제 트라이얼 메디케이션을 종료한 경우가 각각 24% 24% 정도 되었고 다른 이유로 이제 트라이얼 메디케이션이 종료된 경우가 34%, 30.9%.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스트래터지 변화가 꽤나 많은 그런 연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메디안 팔로우업 듀레이션은 3.5년이 되었고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로 넘어가시면 평균 나이는 76.8세 굉장히 나이가 많고요. 여자가 36% 구성을 했고 사즈바스크 스코어의 평균 값은 3.9로 꽤 높습니다. 그중에 이제 4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까 아스피린이 허용은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베이스라인에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롱기스트 에피소드 듀레이션의 길이가 이제 1.5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아픽사방 그룹의 경우 이제 Reduced Dose Criteria에 해당하는 사람이 9.4%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 말씀드리면 이제 Primary Efficacy Outcome에 대해서 Intention to Treat Analysis 이제 Cumulative Incidence Curve고요. 이렇게 Hazard Ratio 0.63, 그 리스크를 37% 감소시키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고 표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시던스 레이시 0.78% 대 1.24%로 스트로크가 확실히 감소되는데 이 감소되는 주된 원인은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감소더라. 시스테믹 엠볼리즘 자체는 이벤트 수가 너무 적어서 좀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그 시비어리티를 비교해 봤을 때 아스피린의 경우 84명의 스트로크 이벤트 중 37명이 적어도 모더레이트 디서빌리티 이상의 굉장히 심한 이제 시비어리티를 가진 스트로크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올코스 데스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고요. 인텐션 투 트리트 아날라이시스로 계산된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의 차이는 아픽사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ICH나 페이터 블리딩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GI 블리딩에서 유의하게 이제 증가됐던 게 이렇게 메이저 블리딩의 리스크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 트리트먼트로 다시 아까 이제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는 온 트리트먼트 포퓰레이션에 적용하는 게 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로크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메이저 블리딩에서도 똑같이 아픽사바에 더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위험을 보이고 있었고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블리딩이 이제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저 블리딩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봤고 이벤트 중에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특별히 응급도 아니고 좀 지켜보기만 하면 하거나 트랜스퓨전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헤모다이나믹 인스텝을 하거나 페이탈한 경우로 발현하는 경우가 한20% 정도 그리고 아스피린에서 오히려 더 많이 31% 정도가 발현했고 이제 클리닉 콜스 진행 상황에서 조금 유독 안 좋았던 경우가 13% 정도로 등이 소수를 차지했다라고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스트로크도 낮추고 특히 이제 심각한 시비어리티의 스트로크는 더 이제 50% 정도 낮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이 저자들이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스트로크는 낮추는데 블리딩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라는 거에서 이제 저자들의 의견은 그래도 아픽사반 유즈가 favorable 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스트로크는 어찌됐든 퍼머넌트 브레인 펑션의 로스를 유발하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 관찰된 블리딩 이벤트의 대다수는 리버서블 하거나 다른 특별한 트랜스퓨전 이상의 뭐 특별한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블리딩 이벤트가 아니었다. 근데 반면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따져봤을 때 스트로크의 45%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디서빌리티에 초래하는 그런 스트로크였다.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이 메이저 블리딩 중에서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가 차지하는 비율은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다시 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노아 FNS6에서 나온 결과랑은 좀 대치되는 면이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노아 FNS의 그 결론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아 FNS6 스터디가 좀 조기 종료가 됐는데, 인터림 아날라시스 좀 좋지 않아서 조기 종료가 됐었던 연구였고, 이제 아스피린하고 비교한 이 연구와는 다르게 애독사본과 플라시보를 비교했던 연구였고, 엠볼리즘 스트로크나 시스템 엠볼리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를 이제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을 했을 때양 공간의 차이가 없는데 반면에 이제 블리딩 리스크는 더 높았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 보면은 이 노아 FNS6 연구는 이제 언더파워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49개의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벤트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본이 알테지아 이 연구에서 관찰된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벤트의 절반도 안 되는 이벤트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논대 환자군이 70세 이상으로 굉장히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말고 다른 이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컴퓨팅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데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에 이제 그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를 넣어버리면은 다일루션 돼버리는 거 아니냐 좋았던 게 스트로크에 대해서 대한 이펙트가 이제 다일루션 돼서 프라이머리 컴포지트 아웃컴의 컴포지트 아웃컴에 대한 애독사반의 베네핏이 다일루션 돼버려서 이런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문 저자들은 아픽사반은 이스케믹이나 시스템의 엠볼리즘 리스크는 낮추고 다만 블리딩 리스크는 조금 더 높지만 대부분은 서포티브 케어로 충분해서 아픽사반을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었고 이 논문이 출간되면서 에디토리얼이 나왔거든요. 그 에디토리얼에 그 노아 FNS6 트라이얼이랑 알테지아 트라이얼을 좀잘 비교를 해놓은 그림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FNS6는 언더파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조기 종료돼서 거의 팔로우업 듀레이션이 알테지아 트라이얼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고요. 이제 여기 스트로크 이벤트를 보시면은 알테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45명, 71명에서 발생한 데에 비해서 22명, 27명밖에 생기지 않아서 경향성은 있으나 통계성이 먹지를 않았었고 블리딩은 뭐둘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팔로우 듀레이션도 짧고 이벤트도 덜 생긴 노아 FNS을 제너럴 노아 FNS6의 컨클루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알테지아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 알테지아는 24시간 미만이에요? 어떤 거요? 아, 그 레이징이 둘다 24시간? 24시간 미만. 아, 알테지아는 노화는 24시간 아니던데? 미만도 네, 컷오프로 걸러놨습니다. 24시간 이상 되면 그냥 클리니컬 FEV 준에서 치료했다고 됐거든요. 알테지아는. 거기에는, 그러면 중간에라도 24시간 이상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팔로우이? 아니면? 네, 그거를 팔로우업을 그 센서한 거예요? 시점을 센서링을 하고도 분석을 해봤고 센서링을 안 하고도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주요 분석은 센서링을 했을 때의 분석이고 여기 보면 intention to do analysis and sensor 안 해도 똑같더라 라고 돼 있긴 합니다. 잘했네. 알겠습니다. 그럼 써야 되는 거네요. 스트로크, 3점 아니, 물론, 이상인 퍼스널리제이션을 해야겠지만. 아픽사반은 써봄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교수님 쓰실 건가요? 왜 그래서? 저는 도움이 간간히 안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풀도 주고 리듀스드 크라이테리아가 맞으면은 허용했고, 근데 그거는 9.4%밖에 없었고. 그럼 이거 아웃컴이 두 개인데 뭐를 프라이머리로 보는 거예요? 아웃컴이 두 개라는 말씀이. 메이저, 아, 블리딩이랑 네, 그쵸. 픽업을 양쪽에 썼던데. 피를 뭐 보정했나 그럼? 그러니까 그럼 타이번 에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두 번, 아웃컴을 두 개나 하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뭐예요?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이 이거고요.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이 메이저 블리딩. 그래? 그렇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픽값을 뭐 보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스테이티스 말은 픽업. 없던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웃컴이 두 개니까. 그런 말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스트로크 시스템 엠볼리즘에서 세부적으로 아예 나눴을 세부적으로는 때는 그런 픽값 말을 적으면 안 해놨는데, 되고, 예. 네, 여기 이두 개에 대해서는 보정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샘플 사이즈는 뭘로 계산한 건데? 샘플 사이즈는 그 이스케미크 시스템 엠볼리즘의 그 이벤트를 예상해서 구하였다. 기간으로? 여기 보시면 80, 이걸로 이렇게 구했던데요. 아, 그렇구나. 프라이머리. 이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기 아웃컴의 프라이머리 이프컷이 아웃컴은 스트로크이고, 스트로크 플러스 그러니까 시스템 엠볼리즘. 올라가 볼래요? 어떤. 세이프티, 아,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 메이저 네, 블리딩이다. 이거 두 개. 저런 식으로 해도 넘어가는구나. 모르겠어요. 좋은 걸 배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혹시 엄재성 교수님 코멘트 주시면. 뭐, 특별히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